요즘에.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갔냐면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을 가는 길입니다. 저도 어디인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디를 가냐면 세계 와인 박물관이라는 데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만 박물관이지 사실은 그냥 가게 이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이제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전철을 타고 신오사카에서 오사카역에 왔습니다. 오사카역 한 번씩 다들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사카 일단 뭐 여행 오신 분들 한 번쯤 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사카역은 최근에 다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뭐 최근이라고 해도 10년이 좀 넘은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 안에는 백화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쿠아 그리고 또 하나는 루쿠아 110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커다란 백화점과 함께 있는 게 오사카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라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안에는 많은 레스토랑하고 그리고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저기 안에 많습니다. 저도 저기에서 일하거든요. 여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또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북쪽에 오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왼쪽은 세계 맥주 박물관이라는 가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나라의 맥주들이 많은데 한국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딱 봐서는 그냥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한국어로 팔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 많죠. 오늘 왜 많았냐면 그거랍니다. 럭비 대회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이제 맥주들 병으로 이제 피라미드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역시 금요일 밤은 밤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여기가 오늘 제가 밥을 먹는 곳입니다. 세계 와인 박물관이라는 가게입니다. 이탈리안이 보통 기본적으로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돌아보면 역시나 오늘 일본이랑 러시아랑 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완전 고기 이탈리안 말고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럭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도 음식도 이제 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조금 비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러시아하고 일본의 럭비 대회 그리고 오사카에서 지금 럭비 월드컵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오늘도 PD였고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안녕. 800人いた。3番タワー1本。